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의원,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책임자. 자, 1년 반 이상 동안 수사를 해놓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소도 못하고. 자,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놓고 국감을 벌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성윤은 국회의원입니다. 야당의 국회의원.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부끄럽다.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그렇게 못하나. 김건희 여사를 왜 기소를 못하나. 전국에 있는 후배들이 연락 온다. 정말 부끄럽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검찰에 있었던 호적을 파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왜 그걸 나인 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하나? 자, 그러니까 평가의 문제가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과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영장이 왜 기각됐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장이 왜 기각됐나? 자,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해명해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해명해 달라. 자,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 브리핑을 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거꾸로 지금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였던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당시에 왜 김건희 여사의 커버나 컨텐츠의 영장이 기각된 걸 기억하나 하면서 그게 설명해 달라 하니까 갑자기 자 이성윤이 벙 쪄가지고,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내한테 묻냐, 내한테 왜 대묻냐, 이런 거 처음 봤다. 자, 여기가 내가 피감기관이냐 당신이 피감기관이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이성윤은 지금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타파에 나왔다, 어디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 하는 건데, 그 특정부를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검사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봤다는 23억 부분은, 그건 전체로 보면은 이익본 부분이 있고 나중에 손해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익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는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익본이 있었고, 하루에도 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10억을 넣었다면, 자, 10억을 넣었다면, 자, 이 하루에 10%만 올라도 1000만 원. 10억의 10%는 1000만 원이죠? 1억입니까? 예, 1억. 그러니까, 하루에도 1억, 20%라면 2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23억이 올랐다는 그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틀렸다. 23억이 이익 났다는 건 틀렸다 하는데도, 그것만 집착하고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시키고.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대답하는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죽은 권력입니까? 김건희를 살아있는 권력이냐 묻고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그건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못합니까?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제 사실상 대통령이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금 국감을 보고 있는데 후배님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본 전국에 있는 후배나 전직 또는 전직 국민들하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건을 제가 아무렇잖아요.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는데 왜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부끄럽다고요? 왜 저를 부끄러운 사람을 자꾸 만드십니까? 저 지금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소해놓고 이렇게 아침부터 침입하도록 기소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아 검찰 잘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 시간까지 입에 침입하도록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이 변호라는 것이 저희 계세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 계세요. 무탈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잠깐 이성일 의원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잠깐만. 자, 이걸 여기서 보니까 뭐 이제 이 다음에 정청래가 뭐 흥분하지 말고 서로가 뭐 차분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급박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도 급박지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금 1대1로 문답을 하니까 묻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말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성윤이가 지금 이게 전국이 생중에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막 급박하다가 아니 왜 부끄럽다고 합니까? 그 자기가 내가 부끄럽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부끄럽다 검찰이 부끄럽다 해놓고 내가 부끄럽다고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 하니까 벙쪄가지고 대답을 좋다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윤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자, 울산에서 뭐 똥사건이 있었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성윤이라는 자가 자기가 수사를 해놔놓고 지금 와서 자 과거에 수사를 자기가 제대로 못한 거 그걸 받아와가지고 수사를 다 했는데 자 혐의가 인정이 되고 기소할 만한 사항이면 기소가 되는데 기소하지 못하는 그렇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무조건 기소하지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자, 고위공직자는 기백 지리갔다고 침받았다고 무조건 기소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아까 제가 말했죠. 자 여기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증거, 경험치,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 하면은 그런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 이 살아있는 권력을 왜 기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성윤은 그때 살아있는 조국은 왜 기소하지 못했나? 살아있는 자 이 윤 문재인은 왜 기소하지 못했나? 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 왜 기소하지 못했나?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때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기소했나? 못한 겁니다. 근데 혐의가 있어도 기소 못한 게 바로 이성윤이라면 지금 여기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4년 몇 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소하라고 그래서 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마이크를 받아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네. 네, 짧게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가 부임한 지 5개월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인수받아서 충실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21년에 이성윤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이 사건 코바나 콘텐츠 영장 기각됐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승원 의원께서는 일부러 코바나 콘텐츠로 영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질문을 왔어? 감사를 왔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여기 어디 하나요? 감사를 왔습니다. 네. 제 시간과의 날 감사로 처음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자 지금 잠깐 진정하시고요. 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이창수 검사장님도 예. 네. 자 의원님들 자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자 2021년도에 그때 코바나 컨텐츠에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일부러라도 했다. 김성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쇼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명해라. 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기각됐나.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내가 감사하는 거야 당신이 감사하는 거야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이성윤이 과거에 생쇼를 벌이고 생쇼를 벌이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니 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영장이 기각되니까 자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까 하니까 지금 거꾸로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 내가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감사를 하는 거야 어? 여기 어딘 줄 알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누가 수사해도 결론이 없는 왜 혐의가 임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그 작전주의 주가 조작에 투자를 했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하거나 관계자들과 짜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인식이 없다고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 관계들은 주가 조작, 실패한 주가 작전인데, 그런데 실패한 작전 관련해서 지금 거기 처벌 받는 사람이 권오수 회장 등등에서 주파하고 몇 명밖에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 무혐의로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 자, 그런데 지금 단지 김건희 여사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유로, 아니 이미 그때 주가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13년, 12년,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살아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할 때는 갑자기 기각도 되고 다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기각됐냐, 왜 기소를 못했냐.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이성윤이 정말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핵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당신이 수사하고 기각되나 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성윤이 제대로 답 못하고 그냥 말하자면 왜 내한테 그런 거 묻냐, 여기 그걸 묻는 자리냐, 내가 물어야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 회심의 단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게 이성윤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수사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자, 그러니 이성윤이 오늘 개망신을 당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